부산이에요, 부산. 이렇게 입고 왔으니까. 안녕하세요, 형님. 엄마. 진짜 크시네, 형님.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진짜 시상식 뵙고 처음 봐요. 진짜 엄청 크시네. 인자, 형님, 방송하러 왔다. 너 가게. 엄청 크세요. 하나. 아까 만났어, 솔직히. 이겼다. 이거 먹고 갈게. 이거 자격이 왔다. 자격이. 시키셨습니까? 시키셨어요? 시켰지. 뭐 좀 똑바로 앉아라. 뭐 그래 안 먹어. 이 좀 각도를 잡느라고요. 각도를. 아니 똑바로 앉은 거 맞나? 똑바로 앉은 거 맞아요? 왜요? 왜 가슴을 왜 앞으로 더 내미세요? 아니 이는 일부러 일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자격이요, 부산 왔다 해가지고 제가 좀 불렀습니다. 새끼손가락을 저를 어떻게 얘기해요, 발씨름을. 새끼는 안 되죠. 차라리 이게 낫죠. 죄송합니다. 잠깐만, 나도 방송 좀 켤게. 네. 자격 잘 나가네. 바로 100명척 뛰네. 아니, 형님 나오시니까 금방 찬 거. 아니다. 자, 그게 한 번에 100명척. 여러분, 이거 집에 있는 거 똑같다, 부산. 이거. 제. 길을 몰라. 여기가 어딘지 몰라, 나는. 형님, 끝에 앉으시죠? 좀 가르쳐 주시죠? 쉬려고 그랬는데, 또, 형님 맞았으니까 또, 밥 먹는 거 먹고 하니까 또. 제 양반한테 잡은 거면 오른쪽 두 번을 깜빡거려. 뭐 하세요? 뭘 붙잡혀요? 밥 먹으러 왔다니까, 여러분. 바우디가 좋긴 좋네, 부산까지 나가고. 그거 못 하고 와요, 여러분. 우리 아무도 안 자겠던데. 미안해, 그, 비싸요. 진짜? 50만원. 우리 아무도 나 50만원 하지. 그러니까 닭을 한다고, 전동 자동차. 너무 비싸. 애들 옷도 비싸고, 이거 입은 것도 15만원짜리고. 너무 비싸. 그것도 진짜배에 그런 거가? 아우디 이거 아우디 비슷해. 또 아디다스. 저요. 저 여러분들 31살 애기 아빠입니다. 근데 약간 귀여운 사람이 생겼다. 진짜? 얼굴이 네가 귀엽지. 부드럽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몇 킬로인데? 별로 안 나가요. 37킬로 나가요. 37킬로? 네. 살이 안 쪄요. 와, 니 형 집 좀 살래? 아니요. 괜찮습니다. 미안하다. 37kg면 내가 니 몇 배고? 3배는 넘네. 근데 이게 원래 40kg까지 찍었었거든요. 근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이건 또 살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격이하고 이거 어찌 보면 첫 합방인데 오늘 합방이라는 개념보다 그냥 같이 식사하는 합방입니다. 요 같이 온 친구가 자격이하고 뭐 이렇게 뭐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요 친구는 또 내하고 친구야. 그래갖고 오늘 왔는데 내가 또 밥 먹는데 그래도 방송 한번 켜라 이래가지고 지금 쉬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하는 거니까 뭐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뭐 진짜 이거 주먹 차이 별로 안 나요. 네. 별로 안 나? 별로 안 나네요. 주먹 주신 거 맞죠? 별로 안 나죠. 야, 두 개가? 예. 놀래요. 별로 차이 안 나죠. 여기 부산입니다. 부산 하단입니다. 하단이에요, 하단. 예. 여기 식당 이름이 뭐예요? 주인장 가게. 주인장 가게요? 신기하네요. 맛있는 거 시켰다. 네, 선생님. 파도는 이거 방송 많이 알지 했다. 다 알죠. 뭐예요, 이게? 예, 해물탄산입니다. 해물 뭐요? 저 아까 해서 뭐 더 많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예. 원래 이만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그건 부담스러워. 해물탄산면이래요. 아, 볼게요. 이 지인다. 안에, 여러분들. 여기 그 라면인데 뭐 그 뭐고 튀김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어요. 뭐라. 결혼할 때. 많이 먹나 혹시? 네? 많이 먹는 거 많이 먹나? 많이 먹죠. 한 숟가락 먹어 배불러요. 튀김이 들어갔네. 그래. 와, 독특하다. 국물하고 튀김 내 국물 봐라. 이거는 형이 하나 따로 주세요.
회 같은 거 먹이를 했는데 회를 못 먹어요. 그런 게 나와. 이 회 먹으면 랍스터하고 햄이 엄청 싸죽인데. 아, 다행이다. 날개 최고지. 살아있는 게 최고지. 아, 정말. 바닥바닥 딱 잡아가지고 배가 골라서 먹어도 맛있어. 우상하가지고. 아, 근데 또 전라도 바다니까 뭐. 맞잖아. 왜? 전라도 바다 아닌데. HM 현매님 별풍선 31개 감자. 네. 아, 감사합니다. 30명이야. 아우, 현매님께서. 아우. 반갑습니다. 어우, 현매님. 안녕. 아, 네. 감사합니다. 사오게. 감사합니다. 현매님이었어요. 현매님이었어. 어, 아까 현매님. 아, 아. 진짜로 현매님. 저렇게 진짜인가? 아, 현매님. 아닌 것 같은데? HM. 아, 현매님 맞네. 우리 아, 고동아리. 아, 고동아리. 어, 현매가 어서 오라.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죠? 이거 뭐 한 마음이 맛이 하지. 한 젓가락 먹겠네요. 30일 되면은 수술을 빼고 해요. 아, 이런 스타일인가? 네. 나 이거 먹어야 돼, 사겠네. 아, 반갑습니다. 오늘 형님 사는 거니까 뭐 많이 보라. 집밥을 좀 얻어먹고 왔어야 되는데. 집밥? 거밥, 이거, 아우. 거밥 집전생인가? 집밥 거선생. 네, 미안해. 아, 아니다. 죄송합니다. 네, 거꾸로 한 게 아니라, 오다리가 들어갔네요, 오다리가. 그러니까, 저, 할미꽃이랑 방송도 한번 해야 되는데, 한방을. 아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아, 내가 시즌을 다 보여야 되니까. 오, 돼지국밥은, 여러분들, 부산하면 돼지국밥이라는데, 난 별로. 네, 그 물가에 근데 이렇게 쪼목쪼목하게 먹는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드세요. 한 시간 거쳐서 왔습니다. 아, 고기 봐. 뭐야, 뭐야? 긴 화로에. 진짜 맛있다, 이거. 구워 먹으면 된다. 이거 맛있지? 술고 먹어. 아, 근데 오다리가. 진짜 맛있다, 이거. 김이랑 같이 먹어봤어요? 아니, 이거. 야, 이 썬키스트님 별풍선 31개 감자. 우리 썬키야. 아,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로 왔네. 예전 좀 조심조심 할게요. 어, 썬키야. 거폭장. 새끼요? 뭐야, 뭐 먹게요? 썬키. 아, 썬키요. 영어를 못 읽어가지고 새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 애인도 몰랐다 처음에. 저도 영어가 좀 낯가가지고. 영어 안 한다 씨. 한글나 이거 영어 안 한다 얘기만. 잠깐만요. 왜 아, 네. 저한테 말 안 해요? 많이 드시면 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예, 여러분들, 이거는. 뭐예요? 뭐, 많이 먹지도 못해요. 왜냐? 사이좋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보세요. 여기, 여기야. 빨리 앉아보세요, 여기. 아니, 또 왜 그래? 화면이 꽉 차요. 화면이 꽉 차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100kg 이하는 원래 잘 안 올리는데, 우리는. 오늘 3분의 1이 와가지고. 아니, 많이 먹어야 되겠는데.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어, 뭔지 모르겠어. 진짜 좀 땡땡. 네, 감사합니다. 젓갑 주라. 젓가락이요? 10kg.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목걸이가 영어로 생긴 맨날 한다. 이것도 청점이야. 너는 그냥 다 생기면 나갈 것 같은데? 아니, 오는데 몇 시간 걸리지? 어떤 거? 여기 어디까지? 영암에서 여기까지? 별로 안 걸리면 5시간. 목포에서 2시간 반. 진짜로? 영암에서 5시간. 아, 잘 봤습니다.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진짜 맛있지? 탄탄면? 탄탄면. 진짜 맛있다. 대물 탄탄면. 부산에. 술 한 번 드시면. 하단에. 주인장. 알겠지, 맛있는 기업에 먹지 말라고 그래요. 최고다 흑창님 별풍선 119개 감자. 흑박인 줄 알았다. 착각했다. 많이 물아 키읔 키읔. 아, 흑창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물받은 전해줘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내 돈 벌면은 차 오프로드가 아니라 슈퍼카로 만들어준다고. 그럼 그럴 일이 없어? 만들어준다고 했지. 살인단은 안 했어. 어. 흑박이 잘 있지? 내 동생이야. 동생이 몇 명이 되니? 몇 명 없다. 흑박이. 우리 그 남타할 때 내가 말까지 줬다. 알려주신 거예요? 방송은 잘해도 음악적 감각이 좀 부족하대.
당연히 뒤에 있으면 많이 물어봤지. 엄마 지어내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강하게 생겼냐고요? 뭐? 아니, 왜 이렇게 강하게 생겼냐고요, 이게. 아, 죄송합니다. 뭐래요? 아, 늦으니까. 아니, 이거 충분하다. 이 안에 튀김 먹고 싶어요, 이게. 안에 튀김이 맛있네, 오다리인가 먹으니까. 자기야기는 원래 컨텐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이게 자기야기가 여행 겸 이렇게 온 거니까 좀 편안하게 하고 제가 여행하러 왔어요. 여행. 네, 자기야기 동네로 한번 이제 그 얘기 됐거든요. 어? 한번 체험하러 한번 갈게요. 다음 주에 나오세요, 이제 진짜. 다음 주? 아, 상관없어요. 내일 와도 돼요. 진짜? 네, 집이 없을 거니까요. 오, 좋다. 네. 자기야기 여러분들, 재밌게 놀고 보낼게요. 와, 말을. 좋은데 데려가줘요? 좋은데. 안마 받을래? 마사지. 좋죠. 동사무소 그 안마자 좋은 거 있다. 가져 같이. 안마 누가 해줘요? 기계가 의자다. 아, 의자. 아, 안마 의자. 매일 받거든, 그거. 그렇죠. 안마자 하나 사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안 넣어? 안마자 좋아. 안마 진짜 좋아. 나 개인적으로. 아, 안 된다. 지금 안 된다, 안 된다, 다 드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된다. 잠깐만요. 안 된다, 안 된다, 점점 사라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건 조금 익혀먹어야 된다, 그래도. 아, 소고기는 조금만 익혀도 되지 않아요? 그래도. 조금. 이제 보세요. 우리 나한테 실험하는 거 같아. 네, 실험. 안 돼. 잠시만요. 아, 저 나이 그렇게 많이 안 먹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형님 이런 거 맨날 드시죠? 응. 아, 역시 저보다 돈도 많이 버셨어요. 뭔 소리야, 이런 거 맨날 드신다고. 아니, 좀 저렴해요, 여러분들. 소고기라서. 아, 저렴해요? 뭐 몇십만 원씩 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짜에 3만 원인가 할걸? 아유. 형, 니 왔는데, 그래, 돈 좀 써야지. 아, 그런 거 감사합니다, 진짜. 형, 평소에 뭐 안 쓴다. 집에 오면 진짜 내 앞에 도스테이크로 한번. 이거 뭐 삼겹살 같은 거? 아니. 몬스테이크 또 이제 클라스 있게 또 덩어리째 한번 요리해드리겠습니다. 주인의 주방인 거야. 알았어, 생각인데 음식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잘한다, 여기. 근데 니가 술을 안 먹으니까 요 술 먹으면 또 끝장나거든. 술이요? 어. 술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네, 먹으면 죽어. 아, 그럼 안 내비게. 먹을 수는 있어요. 살 수도 있어요, 뭐.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몸에 안 좋은 거 같다. 마지막. 까이에나님 별풍선 10개 감자. 감사합니다. 자격이 알통도 생겼는데 거폭한테 팔씨름 배우고 와라. 팔씨름? 팔씨름이요? 팔씨름 안 돼요. 억박이 힘세대. 아, 힘 진짜 세요. 팔씨름 하면 아마 팔 부러질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안 돼. 팔 부러질 것 같아요. 윽박이 세대. 윽박 진짜 세대. 알통이 아니라, 만지면은, 물렁해져. 손가락 하면 여러분들, 그건 매너가 아니지. 예? 손가락으로 하면 매너가 아니지. 아니, 괜찮아요. 저 어그라지 될 때 죄송합니다. 이모가 했다. 근데 손가락으로 하면 이제 그걸 걸어야지. 미션을 걸어야지. 내가 얘기면 이제, 고파 형님이 이제 밖에서 뭐, 이민대수 친다는 거나 뭘 걸어야지. 댄스 아이가? 댄스 전문이다, 형님, 원래. 이민대수 전문. 아, 외계인 친구 그러면. 아, 그건 한번 봐야 되겠어. 네. 부산이 형, 아, 저기, 오후에 좋다 했어, 오후에. 근데 자기야기가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렇게 보는 거는 시상식 때 한번 보고, 어찌 보면. 네, 처음 왔죠. 처음인데, 굉장히 약간 예의가 바르네요. 보통 이제 내가 이렇게 딱 붙이게 해주면 형님 제가 이게 정상이고 얘 바로 방송이 돼요. 방송이 네 방송이니까 이제 해라. 엄청 바르네. 제가 좀 볼까요?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례를 보면 돼. 알았다.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아니, 내가 잘 보여, 진짜. 하고 드셔, 진짜. 아, 제가 볼게요. 아니, 내가 볼게. 아니.
근데 고기 잘 굽거든요. 아니, 라면이 고기가 막 3만 5천짜리입니까? 아니, 또 이... 무라, 이거 무라 일단. 예, 예, 아니, 우선 이거 긁고요. 드세요, 편하게 드세요. 어. 보통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집에 놀러 오면 이제 구워주고 하는데, 그쵸? 4시간 걸려가지고 왔는데, 버스 타고. 그쵸? 망가지나? 저만 해야. 나 무라, 이거 무 봐라. 오, 야. 어, 어, 아니, 이거 내가 먹지. 맛있다 근데 진짜. 그럼 여자친구 데리고 와. 다 먹으면 웬만큼 나겠네. 야, 여자친구 있나? 에? 있어요. 있다고? 네, 있어요. 뭐고 있단 게 없다는 거야? 있어요. 어, 맛있는 분인데. 뭐한테 몰라요. 나이도 잘 몰라요. 진짜? 얼굴만 알아요. 메이플 여친이라니 언제적이에요. 아, 이건 제 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에이, 욕은 아니고. 그건 좀 아니에요. 욕이라뇨. 싫어진다 근데. 어, 야,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맞다 근데. 혹시 원래 좀 약하나? 좀 약하네요. 아 이거 좀 로켓전을 한번 보고 빨리빨리 구워야 되죠. 사장님 여기 파파야기 파파야 메이저 사장님. 네. 이 볼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원래 이래요. 약간 이거 원래 천천히 좀 구워드시는 편이라 그러시는데 저희랑은 좀 안 맞는데. 직접 구워서 오면 아니면 이거 1인당 하나씩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루를 불이 약한 화들, 시킨 게 많으셔가지고 또 저희가 테이블이 좀 좁으실까봐. 아, 그러면 천천히 꼭. 네, 천천히. 그러면 다음 메뉴를 조금 빠르게. 예, 기술이 좀 바로 나올 거예요. 예. 아니면 이 후라이팬에 맨 거 볶아 빚고. 불이 약하면 좀 이따 한번 바꿔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팔굽이요? 아니야, 제 얼굴보다 작아요. 얼굴보단 작죠, 얘. 아니, 잠깐만요. 한번 대볼게요, 한번. 잠깐만, 이쪽으로. 좀 작아요. 네, 좀 작아요. 보통 고기를 구우면 다 굽다가 구워주고 다 먹으면 본인이 먹는데 잘 드시네요. 굽다가. 어, 네. 익었는가 보는데. 아하. 이거 익었다. 아빠라고요? 형님 그런 고기 굽는 스타일 아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죠. 형님 불러요. 나중에 맞을까봐 보자니까. 자격이 집에 안 놀러가는 게 꿈이었는데. 집에 놀러오면 이제 불부터 떼고 시작해야 돼서. 어, 불 좋아하지. 그럼 무인도 부사도 가거든. 아. 나 무인도 가보고 싶었는데. 무인도 안 갈래? 딱 좋은 거 있다, 여기. 무인도에 뭐 할래? 뭘 해요? 가서. 가서 뭐 불 피우고. 내가 네 하는 거 하지. 저 하는 거야? 생존해야지. 추운 데서 못 자제. 잘 자요. 그죠? 네. 옛날에 약간 버릇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하늘에서 총알이 달려서 또 잘 자요. 근데 또 특수부대 출신이야. 아 죄송합니다. 자꾸 미워. 아니 아니 특수부 어디 나왔는데? 몰라요. 몰라요. 모를 거예요. 오빠 빨리 부대라고. 오. 야 자격이 이렇게 많겠다. 아. 아, 재미없는 걸로 해도 많겠네. 그럼 다 인기가 많아요. 오, 놀래라. 그래도 맛나네. 진짜 맛있다. 이거 술안주로 좋지. 엄청 좋다. 하나씩 구우면. 어, 한잔 묶어야겠다. 어, 묶어서 얘기 좀 하다가. 시청자들 너무 잘하고 있는데. 거포, 뭐 이런 놈 다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괜찮아요. 전혀. 귀엽지? 방송 끄면 이제 또
아, 여러분 원래 킹오브파이터 한번 돌라 했거든요. 그치 있나요? 응? 그치 있어요? 근데 킹오브파이터가 안 나와요. 게임기에 오락실에서 잘 안 나오지. 아, 우리 집에서는 좀 가까운데. 아, 이제 저 온다고 이제 멀리 나오셨군요 또. 킹오브파이터 잘하니까. 맛있네 이거 잘하네. 이 집 이거 잘한다. 아 근데 우리가 예전에 여기서 먹었구나. 저기 막 입고 들어왔고 그 옆에 창가 쪽에서 먹어. 엄마가 돼. 머리카락이 좀 더 있네. 엄마. 어? 오 이게 뭐예요? 게임 했습니까? 네? 게임. 무슨 게임이요? 이거 또 와사비 많이 넣는 거. 아, 안 했어요.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요, 또 술집에 또 그거는, 술집에 밥집이라도 된다. 게임이요? 게임을 요, 이제 안에 와사비를 많이 넣어요. 그래서 그 걸린 사람이 또 그 이제 술값을 내고 막 그런 게임도 하는데. 아, 맛있다는 거는? 아, 맛있다. 네? 어때, 오늘은? 일단 먹고 하나 더 시키면 돼. 아, 그래요? 바깥 내기? 아, 좋네요. 장인이 너는 어때? 예? 이거 목소리. 장인이 너무 많이 못 본다던데. 그렇다. 유튜브도 잘 나가고. 형님 이름 다 하라고 방지야. 이거 안 들어. 야, 완전 그대로 해야 되잖아, 그러면. 네, 내긴 내야죠. GP, 지민님 별풍선 10개 감자. 지민아, 10개 고마워. 야, 지민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0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꿈에도 몰랐죠? 이런 조합. 말이 안 맞긴 해요, 형. 아니, 갑자기 자기야기다. 인사도 안 받을 적이 있냐고. 시브레님 감사합니다. 어, 시브레님 어서오세요. 누나예요? 많이 먹구나, 옆에 누나가. 저는 야 이 새끼야. 나 별명이 오이 많아. 그래서 형님 나 따라주세요. 이렇게 박수도 이렇게 쳐주시고. 삐리지 않다. 왜? 사진 찍어달라고 이렇게 하잖아. 연습하잖아. 나 내 이미지가 이상해졌어 지금. 깔끔하지. 여기서 이런 먹을 게 많아 요즘은 또. 진짜 맛있다. 한 가지 맛 다 즐기면 맛있지. 그때 여기 와서 진짜 술 마시고 왔어. 안 돼. 배고팠는데. 하나도 안 남은 게 다 남았어. 뭐가 안 남을 것 같아. 아, 여러분들 이거는 또 제가 다 자기한테 대접해야지. 아, 친구도 왔는데. 잘 먹으신 분들. 나 먹으러 안 해가지고. 명함이 없으면 제가 또 한번 대줘야 되겠지. 자기야기나 해보고 싶은 컨텐츠가 많았거든. 너무 솔직히 탁월했습니다. 아, 저 이런 거 하면 안 옵니다. 서비스맨이요? 네. 전 자주 올게요. 아, 아니, 아니, 들고 가세요. 아, 씨. 가사 데리고 올까요, 제가? 아니, 아니, 아니. 가사 데리고 올게요. 아니, 아니, 아니. 아. 네. 어, 서비스맨이 막 탁월같이 간다. 아끼질 않네. 어? 어, 사장님 잠시요. 됐나 뜨거울 때. 왜 그래? 됐다, 됐다. 남자 새끼가 이씨. 그래.
수술 아니었네. 야, 따. 뜨겁다. 야, 이거 뭐. 잘못 먹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는데. 와. 엄청 뜨겁다. 이거 이게 벌칙이었네. 옆에 파파형이야, 파파형. 자기 이름 주인장, 의 주방장. 주방장이 아니고 주방. 주방장 아니구나. 주방. 어. 좀 대접. 대접하는 느낌도 좀 나고 이러는데 가격은 저렴하고 좀 진짜 어 맛있어. 뭔가 가격 맛 그런 거 다 비해서 끝내준다. 이거에 쏘고 50개 가니까 50개. 난 70개. 어, 뭐 스폰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서 온 거예요. 사이다 30개. 이런 거 추워요. 먹는 거 같다. 요는 하나. 마당 될 때는 많아. 하나는 그런데 이거 얼마나 뜨겁냐 먹어봤는데. 와, 진짜 뜨겁네. 제가 괜히 한 게 아니에요. 홀려놓고 먹어야 되겠다. 아, 저는 1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왔어요. 왜 자작보시게요? 뜻이 있어? 뜻이요? 나중에 제가 방송 안 하게 되면 그때 마지막에 말하고 떠날게요. 그렇게 뜻이 있는 건데. 오늘 자격이가 알아 성질이 좋네. 빨리 어 친해지기도 하고. 저 원래 좋아요. 여자는 더 좋아요. 오. 네. 여자는 말이 있죠. 여자 BJ랑 합방한 거 없어요. 있잖아. 네. 혜자 라면 누나 했었잖아. 네? 누나 여자가 아니라 누나. 아 그럼 나 있다 미웠다. 영이야, 영이 안 가거든요. 미터는. 영. 됐어요. 왜요? 아니, 니 이번에 쓸데없는 거 나가면 다 쓸데없는 거 나가면 돼. 그, 나은 거 있잖아. 쓸데없는 거? 아, 쓸데없는 거 나가면 되죠. 아, 아니야. 잘 됐나? 쓸데없는 건데 잘 됐을 리가 있겠어. 1등 했나? 말하면 안 돼요. 방송에 나온 걸 제가 말할 수 없어요. 방송에 나오고 나서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스포하는 거라. 오. 순간적으로 말할 거 있다, 한 번. 1등 했을 수도 있네. 네, 그럼요. 만약 1등 하잖아요? 여기서 회식합니다. 오. 다들 오라고 했어. 1등은 아닌 거 보네. 유치하지 마세요. 유치하지 마세요. 아 근데 다 맛있다. 면이 엄청 맛있지. 아쉽지.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다. 튀김도 좀 맛있다. 약간 튀김 좀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그 아쉬운 게 원래는 한 두 명이서 먹는 건데 우리가 우리로 따지면은 인당 하나씩. 나도 먹고 싶다. 인당. 이거 다음에 와가지고 한번 먹방 한번 찍어야겠다. 응급실. 아니 밥값을 누가 심지? 뭐가 중요해? 아무나 내면 되지. 그게 아니 가게 사장님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들 아닙니다요. 동생이에요. 미안해. 사장님. 예? 그 불이 너무 약합니다. 사이다 한 병하고 불 좀. 네? 불이 너무 약한데. 아, 예, 해드릴게요. 그리고 사이다요? 아니, 미장산 아닌가요? 콜라도 하나 더 주세요. 네, 콜라를 주세요. 네. 네. 맛있다, 이거 잘한다. 이거 잘하네. 너무 좋다, 이거. 타코야도 잘해요, 여기. 벌려서 먹어야 돼. 아니, 벌려놓고 먹어야 된다고. 아니, 뜨거우니까 벌려놓고 먹었다고.
귀엽다. 뭐예요, 이거? 오갱이. 아, 오갱이. 여기 이렇게 나온 거 처음 보다. 이런 식으로. 크네. 규야, 인장님 별풍선 119개 감자. 아, 인장님. 어, 이거 사장님이네. 받으시죠. 이거. 받으시죠. 네, 아, 제가 커피 드릴게요. 이거 있네. 어, 뜨거워. 오, 오. 안 말해도 된다, 니? 어, 해봐. 한번 따라봐라. 어, 야, 잘했다. 아, 넘친다, 넘친다. 어, 예. 어. 야, 이거 내 전화야, 이거. 아이, 귀엽다. 아이고, 인장아, 고맙다. 아, 또 이거 아, 서비스 맛있어, 이거. 서비스 맛있네. 서비스 올려면 해 맛없다. 아, 저는 살면 맨날 왔을 거예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자격이 부산으로 이사 가라. 뭐였어요? 그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장님 여기 안에 문어가 없을 것 같아요. 뭐가 아쉽겠는데요? 있겠지. 잘 찾아봐. 아, 있네. 조그만한 거 있네. 쉽게 쉽게.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서비스라 문어가 없다고요? 그렇군요. 아, 맛있네요. 아, 이렇게 여러분들 색다른 이렇게 뭐, 어, 진짜, 사장님하고는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어, 오, 사장님 예쁘다. 귀엽다. 남자답네, 여러분. 남자 좋아하시니? 응? 응, 어, 그건 아닌데. 내가 페이스북에서만 보던. 또 아프리카에서만 보던. 그거 있잖아. 그 방송 보고. 전화데이트요? 전화데이트 할 때. 네. 누구지 그 회장님? 육바 형님. 괜찮아. 아, 오늘 손으로. 안 들어보십니까? 아, 이걸 줘야 되겠네. 야. 고생이다. 야, 꿀이 그래. 그래. 이거지. 아, 저 아디다스. 아디다스요, 아디다스. 아, 배부르다, 이제 점점. 딱, 진짜 술 안 주나. 응. 술 못 먹는 게 아쉽네. 술 드세요. 니 안 먹는데 또 무슨 맛을 먹노? 말 먹어야 돼, 진짜. 진짜. 못 가고 그냥. 네? 말 찔려도 돼요. 에이? 너 살다만 못 드실 것 같은데. 아니, 원래 술 안 먹어봤나? 아니, 술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어봤어. 다음날 힘들어서. 네. 네? 아니, 뭐야? 다음날 힘들어서. 아니, 아니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아. 걸로 갈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는 내가 있는데, 뭐. 어? 괜찮게 할 만한 게 그런 거 없나? 저는 자격이 동네 가가지고 하루 있으면서 어, 그 컨텐츠 그런 거 하다고 생각이에요. 자세히는 무인도밖에 안 보여요. 치고 나갔어요, 많이 틀릴 거야. 아, 진짜. 그러잖아요. 그냥 보이면 사냐. 진짜. 나무도 좀 하고, 뭐. 어? 그냥 보이죠. 나무 살았어요. 나무 아까 하부랑 볶았대. 그거 썩은 나무 해야 돼요. 네. 그 떨어져 있는 거 막 그런 거. 그렇죠, 그렇죠. 아, 자기랑이나 흑박이는 딱 그 환경이 돼 있잖아, 그런 방송을 할 수 있게. 그 환경밖에 없는 거예요. 돼 있는 게 아니라. 아, 네. 미안하다. 환경이 그거밖에 안 돼요. 아, 그렇게 생각하구나. 여주 바보, 흑박이. 영화 바보, 자기랑이.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잖아. 아, 저때 한유주가, 한유주가 누구야? 나 닮은 여자야. 닮았다고? 아, 닮았대요. 안 닮았대.
한유리라는 사람이 더 닮았대요. 어? 역캠이시잖아. 아, 역캠이야? 그건 역캠이에요. 몰라요. 역캠이에요? 응. 너 왜 욕을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나이가 더 많잖아. 아, 그래? 내가 기분 나빠진 거 아니야? 배그 하시고 있어요. 배그 하세요? 응. 또 배 하시는 거 봤는데 잘 못하시는데. 납치라 해. 야, 못하시면 저처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아, 미안. 여기서 1등 했다, 얘가. 아무도 없이 초보하다가요. 킬 몇 킬 하셨는데? 그리고 3킬? 왜? 그래. 초보하다가 킬 하신 거잖아요. 운영. 운영이라지, 우리는. 깜짝 놀라네. 진짜 그때 30명이 있었거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3킬에 우승을 했대요. 3킬에 1등을 했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1킬에 500개 했거든. 아. 하겠나, 안 하겠나? 해야죠. 먹질 않는다. 아. 그게 그거네요, 그러면. 근데, 배그는 보장을 안 하는 게 낫죠. 맞다, 맞다. 욕먹어. 왜 낡아요? 아니, 배그는 하다가 똥 싼다고 욕먹으다니까. 그러면 한 개, 배그 비교해 줬어. 네? 응. 야, 야, 모든 거 할 수도 있지. 안 하는 게 낫다고 그랬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안 그랬습니까? 사이다 먹으면 좀 치킨이 올라와야 돼요. 나 진짜 몰랐네. 사이다 한 3병 먹으면 지금 진짜 알딸딸 하더라. 아니, 몸이 아프나 아닌 거야? 네? 몸이 좀 아픈 거야? 감기 걸렸다니까. 아파요, 몸 아파. 아, 감기. 이거 뭐 다른 나라 온 것 같네, 내는. 빤빤해. 와,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날씨 엄청 덥지 않아요? 엄청 더워요, 지금. 이기세는, 이기세로 이래 하면, 야구들이, 벚꽃 엄청 피겠다. 그쵸. 이만한 거 아니야? 영암에 벚꽃축제 있어요, 맞아. 4월 5일에 오시면은, 벚꽃축제. 여기도 이쁜데 있어. 아, 여기도 이쁜데. 진해. 아, 진해. 진해. 나도 안 아프고 싶어. 오늘 너무 덥다. 부산 너무 더워. 나 땀 나더라. 그래서 여기서. 오, 야. 네? 메리아스 입었네. 더워가지고. 야, 형. 나 오늘 싫은 게 방송하러 온 거 맞는 거 같은데. 원래 이렇게 다녀. 원래. 아니야. 1년 내내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겨울이 그냥 눈이 오지 않는 이상. 최고다 오빡 플러스님 별풍선 40개 감자. 아, 문신이 어딨어요 내가. 문신이 어딨습니까 내가. 아, 너 문신 있지 그거니까. 어? 무슨 날 됐지? 문신 없어요. 문신? 아, 뭐예? 원충이요? 아니야, 문신이 이렇게 했어. 죄송한데 이거 하다가도 잠든 사람이에요 제가. 아픔을 못 느껴서요. 주치기 엄마라서. 낯설다. 진짜 무심해. 날개가? 네, 저 이거 하다 잠들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픔을 못 느껴서요. 이거 하고 아파가지고 우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 진짜 가 저게. 왜 그런 장난을 해? 이렇게요. 아. 보이세요? 걸어보세요, 형님. 오, 야. 보이세요? 진짜 비해, 이거. 아, 진짜예요, 이게. 오. 날개 안 잡힙니다. 항상 피고 다녀요. 아, 원피스 보는 남네. 아, 원피스야? 아니야, 아니야. 저 애니메이션 끊은 지 오래됐죠. 너 방금도 원피스 보야? 아니야, 아니야. 왜 이런 장난을. 조심하라, 이거지. 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야. 오호호호. 이야. 날개는 함부로 접는 게 아니야. 드시죠. 이야. 네, 나오라님 맞습니다. 많이 드세요. 먹고 있다. 야. 갑자기 이 맛이 좀. 그건 얼만데? 네? 그건 얼만데? 아니, 뭐, 가격을 매겨요, 이거 문신에. 의미 있는 건데, 가격을 매기면 안 되죠. 의미가 있는 거야? 의미 있어요. 타고 나서 만들었어요. 동네 친구, 그, 매볼레 해가 했는갑네. 아,
아니요. 혼자 왔었어요. 아, 그 사람도 죄책감 이만저만 많이 들었네. 해준 사람은 귀여워요 그랬어요. 여자가 있어요. 여자. 귀엽긴 귀엽지. 여자가 있어요. 여자. 야하. 굴리고. 죄송합니다. 내 감기가 막바지라서 공기 집중하다 보니까 이쪽 치다 보고 치면 돼. 아, 미안합니다. 고기 다섯 개 좀 돌려가지고 그만 먹겠습니다. 오, 진짜로? 예. 우와. 아니, 딱, 저기, 그게 있네. 예? 응. 자기주장이, 아, 확실히, 응? 아, 근데 저는 이 정도. 별로 안 맛있어. 응? 그냥 막 칼로 쑤시는 느낌밖에 안 나요. 한 번씩 쑤셔보잖아요, 칼로. 네. 마시다 보면. 네. 왜 너 대단한 거야? 내 아내 형님은 건달한다고 소원까지 올라왔는데, 문신해야 된다니까 무서워서 내려왔어. 아, 이거 문신 안 하죠. 너는 대단한 거야. 아파서 잠들었다니까. 아픈데 어떻게 잠들어? 피곤해서 잠들었다. 아픈 거. 부산이에요, 부산. 야, 상인 시청도 많이 보네. 아, 형님이 갔어. 아니,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 조합은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조합이 진짜. 저, 만나기도 힘든 조합이죠. 근데 연관성이 없으니까요, 다른 걸로. 아니, 네가 방송하는 거 행위하고 어울릴만한 게 있나? 그 너 집 가면. 집이요? 같이 보니까 뭐, 허박 집전도 할까 봐. 집밥 거든요. 학교도 괜찮던데. 저도 요리를 해먹으니까요. 요리 얘기하니까. 그럼 많이 하대. 기본적으로 너는 그, 나는 자연이니까 그거잖아. 아니야, 저는 자연 안 살아요. 시골에 살아요. 시골하고 자연하고. 아. 전 다 사서 먹습니다. 사서 먹고, 도구를 이용해요. 아니, 자연인이 그게 더 좋다. 아니, 원래 노후에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앞에 바다, 뒤에 뭐 산에가. 노후에는 실버타운 같은 데 들어가서 살아야 돼. 편하게. 불 떼고 막, 오늘 막 불 떼고, 뜯어가지고 씻어서 해 먹고, 언제 이걸 해 먹어. 좋은 데 들어가가지고 돈주고 딱, 식판에다 받아 먹고 이래 좋지. 뭘 먹었는데 엄청 매워. 뭐라고? 뭘 먹었는데 엄청 매워. 오. 이거 매운 정도면 뭐지? 60살에 15살 뭐가 쉽지 않나? 아니 요즘은 야 100세시대인데 60살이 좋았잖아. 아니 60살에 15살 들어가 좀 이르지 않나? 아 콧물이 안 써오세요? 요즘 요양병 나 100세대 때 들어왔는데 다행히는 나이 방송 하나? 네. 막 집이 안 가나? 집이요? 저 집에서 밖에 안 와요. 집 근처에서 밖에 안 들어와요. 아 그 야외에? 네. 밖에 안 들어와요. 밖에 나가서 그 이런 거 먹고 다녀야 되니까. 아, 저 집이 걸리는 거 없다. 걸리면 바로 이제 들어줘. 들어 누워야 돼. 아니, 뭐 해본 운동은 있나? 운동이요? 손 운동? 손 운동. 오, 한잔 할래, 이거? 아, 그쵸. 야, 오. 저게 약간 좀 운동. 오. 어, 빠르다, 예. 이대로 할 거네, 이대로. 아, 어, 이런 줄 알았는데, 네. 혹시. 아, 말 안 할 수가 없네. 이거 아시죠, 이게? 이거 아시죠? 이거. 이게 또 살아있거든요. 이야. 또 운동도 저녁에 해야지 잘 돼요. 오. 또 피곤해가지고 바로 잘 수 있으니까, 운동하면서. 오. 아, 개그가 약간 그쪽이네. 아니, 아니, 전혀 달라요. 내가 제일 잘하는 개그인데, 그거. 개그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야, 아까 그래, 계속 이거. 타코야끼 먹을 때도 뭐요? 쩌고 뭔가 그건 따가운 주먹이지? 찰싹찰싹 주먹 아이가? 아니 아니 맞으면 막 가볍고 따갑고 아예 이런 주먹인 것 같은데 아니 어? 다른 거 이거 좋아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또 오른손잡이라 오른손 좀 더 잘 돼요. 그렇죠. 오늘 좀 빨라요.
야. 운동, 운동 안 하세요? 저녁에 운동하시던데? 운동 방송 하시잖아요. 운동 한 번씩 하지? 네. 그것보다 좀 몇 번 힘들어요. 네. 몸에 그 기운이 딱 빠져나가는 느낌이라. 근데 운동하기 힘들지. 내 운동하면 딱. 네? 아니야. 아, 제 운동 따라하기 좀 힘들어. 근데 왜 이런 것 같은데? 아, 배부르다, 안 그래요? 아무 내가 모르지. 아, 저 살이 안 쪄가지고, 형님. 아, 살이 많이 쪄서 그런 거. 살을 혼자 쪄야 돼요? 아, 그렇지. 아, 근데. 왜 날 쪄? 아, 한 50kg만 주고 싶다. 안 돼, 70kg만 주고 싶다. 안 돼, 그거 굴러가다, 굴러다니까. 아, 한 30kg. 어, 딱 좋다고. 아, 나 살이 많이 쪄서 요즘에 걱정입니다. 난 걱정이 이제 뭐를 해야 되는데 뭐를 못 하고 이게 아니고. 아니 40kg를 넘어본 게 없어. 한 번밖에 안 넘어. 40kg 40kg 되면 유치원 때도 오케이 유치원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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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kg 올려가지고 어, 장애인은 어떻게 알겠느냐. 원래 이제 DJ님께는 저 최강 콧물님 별풍선 100개 감자 100개를 아 가서 잘 먹겠습니다 누나. 아, 누나예요 누나. 감사합니다. 나이를 많이 많이 네. 아 보였어요? 보여줄 수 있죠 뭐. 예. 다 아는데 여기서 뺐냐 모르는 사람이 나이가 중요하나? 네? 아예 안 중요하긴 않죠 나이가. 이제 또 그것도 계기로 생기고 이제 나이 때문에 반말도 안 하고 이제 높임말 쓰고 하는 거니까 아예 안 중요하긴 않아. 근데 자기 얘기가 방송 잘하네. 아니 안 중요하면 반말했죠 여기서. 자기가 반말했네. 운동하면서 식욕 땡겨서 살쪄. 운동을 적당히 하면 그리 되죠 여러분들. 운동을 확 빠지게 되면 아 밥도 먹고 싶고 그런데 적당히 하면 딱 반말 좋게 페이스가 좀 걷다가 좀 가자가자 하면 딱 반말 좋지. 그러니까 이제 또 밥맛 좀 먹고 살찌고 그런 거지. 저는 운동하고 밥맛이 없어가지고 바로 자요. 봐요, 여러분. 여기서 나 빠지잖아요? 여기 둘에서 진짜 두 분 살 빼잖아요? 엄청 잘생겼어, 한번 봐보세요. 니는 진짜 살 빼는 줄 알겠지? 아, 봤어요, 젊은 때. 얼굴 자체가 잘생겼잖아. 진짜 잘생겼어, 우리. 다이어트 자체가 성형이지. 아, 둘이 그래.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냥 시상식에서 보다가 한번 봤고요. 근데 내가 이 친구랑 엄청 친해요. 파파랑. 그리고 파파랑 얘랑 친하니까 이래가지고 오늘 뭐 이제 구상하는데 보게 됐어. 그럼 출장 오면서 이렇게 같이 오지. 파파한테 고맙네. 근데 뭐 자격이 이제 인기 많은 DJ인데. 아니 뭔 소리예요. 아니 나도 그 아. 방송을 한 번씩 보고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 저도 봐요. 나도 생방송으로 봐요. 진짜? 네. 어떤 방송? 87은. 아. 아침에 가는 거다 배고프고. 아이고 힐리님. 힐리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보진 않습니다. 들어가서 추천을 하고 나와서 미리 보기로 했습니다. 그거 안 보는 거 아이가? 내가 미리 보기랑 세 번씩 눌러서 눌러가지고 끝나서. 야. 아 근데 이거 팔씨를 한번 할 때마다 몇 팔씨예요? 그거 하면 막 한 20분, 30분 할 때도 있고. 자기가 그런 거 엄청 강해지면 좋은데. 아 팔씨름이요? 근데 팔씨름 영화도 나오고 하거든. 아 봤어요. 방송 나오고 하는 거. 챔피언? 챔피언. 그거 재밌겠더라고요. 그거 막 진짜 후보님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버스 선장에 그렇더라고. 그게 약간 좀 오버네. 26살입니다. 아, 근데 오빠님. 태양씨님 별풍선 31개 감자. 거포가 소신 발언 좋았다. 인자 깡패들이랑 거리 좀 두면서 방송해라. 아, 뭐 어때요? 나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아, 친하고 신인 형님인데 폼을 잡고 피해를 준다 그래요.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면 그때 이제 멀리 할게요. 아, 얘한테 피해 준다 했나? 네? 아니, 예. 아니, 네, 아니, 아니, 저한테 피해를 주면 그때 피하면 되니까. 아, 뭐 벌써부터 피해요. 안 그래도 이거. 그래. 아, 인제 받고 만났는데 벌써 피해버리면 안 되죠.
기다려 데리고 한번 팔씨 나오고 한번 좀 좋겠다. 이게 낫구나. 팔씨에서 이게 본적 있나? 저요? 태어나서 팔씨를 한번 해봤어요. 중학생이랑. 아 진짜? 첫째. 그대로 안 해요. 아... 운동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운동 무슨 운동 하는데? 아 근데 나도 연습 한번 나가봐야겠다. 어 형은 좀 좋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있지. 아니 약간 팔 힘이 여기보다는 여기랑 이런 데 버티는 힘이 강해가지고 이건 별로 안 돼. 내 몸무게에 맞는 힘이라 오바되면 뭐니? 이게 나는 힘이 땡기는 거 많이 씁니다. 아무래도 땡기는 힘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그렇지. 뒤에 이제 자판이면 이제 다 본 일어나지. 이제 전 배불러 형님 제코 드릴게. 아 나쁘다. 다 구웠어요? 어 많이 된다 나쁘다. 아니 타니까 연기가 많이 나네. 형님 많이 못 드셨죠? 어 많이 먹다. 이것도 많이 먹지. 암 예방되니까 키워야지 양심을. 야 자격이 인기 많더라. 지나가면 다 쳐다보던데. 최근 콧물님 별풍선 300개 감자. 형님! 응?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적겠습니다. 알겠다. 야, 자격이 폭력 엄청나네. 됐음 이제 맞지? 리액션 함 가야지. 리액션이요? 네, 형님이 같이 리액션. 어, 어떻게 하면 되는데? 형님, 춤춰야 돼요. 춤 되겠네, 형님. 춤이. 눈을 떠서 못 죽겠네, 춤추면. 아, 약간 좀 이미 됐으라고. 아, 뭐 죽겠다. 아, 좀 어려운데. 아마 보자, 보면 나 안다. 아니, 좀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할까요? 자, 다음 타고. 자, 좀 더. 네, 40년 더. 자, 손 준비하시고,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형님 잠깐만요. 뭐 하세요? 어 이거 이 끝나네. 아 네. 이거 보이세요? 잘라 놓어. 아 이게 딱 팍 뚫고 채. 짜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좀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몸이 잘 안 움직일 것 같았어 약간. 아니 나도 그 이민댐스 아는데 그래야 죽겠대. 다를 거예요. 이게 이쪽 리메이크 한 거라서. 제가 원래 쳤었는데 따라하더라고요 이쪽에서. 그래가지고 형님 뭐 주로 리액션이 댄서다. 댄서요? 응. 봐주세요? 아니 아닌데 원래 댄서인데 네. 춤은 니 마음대로 추네. 응 있는 춤이에요. 어? 있는 춤이에요. 진짜? 네. 그거 맞잖아 여러분들. 이미 방수에요. 그 뭐 예비군 하다가 추는 춤 같은 거. 형님 춤 이거 막 이렇게 추는데요? 이거 뒤에 후진할 때 추는 거 아니에요? 후진할 때?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되는데. 후진할 때 하는 거 아니야? 주 컨텐츠가 뭐예요, 형님? 형님 스포츠지. 형님 스포츠가 파트 DJ 아이가. 와. 스포츠 대상 아이가 형님. 아 맞아. 그래. 대상 받았대 진짜. 눈물. 와. 보라 컨텐츠 좀 와야지. 눈물 날 뻔했어요 진짜. 날 뻔했어요. 이만 냉정한 하네. 눈물 흘렸어 지금. 아 미안해 제가 아플 때 하도 울어가지고 눈물이 잘 안 나. 미안하다. 진짜 웬만하면 진짜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요. 자기야 멋지. 뜻이죠 형님. 자기야 멋지네. 이건. 어 아니. 네, 아니 안 예방되니까요. 저는 나이가 젊어가지고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꼭 웃는데 뭐 숱이라도 먹어야지. 한번 더 태워볼까요? 여수밭바다 님 별풍선 100개 감자. 여수밭바다 100개를 감자 잘 먹어. 바다는 여수지. 예? 네? 바다는 그냥 그렇죠. 여수밭바다가 좋긴 하죠. 바다는 여수다. 개인적으로 바닷가를 좋아하긴 해요.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낚시? 예. 네. 낚시 좋아하세요? 낚시? 먹는 거 좋아해 낚시 가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종환가 그 어구 낚시인가 도시가 뭔가 있잖아. 네, 저거 잘 봐요. 진짜 그거 네. 맞긴 해 같이 할래. 근데 나가면은 바다로 나가면 촬영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야. 왜? 네. 그 배는 도시업으로 찍은 배야. 그럼 가야죠.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 여기 말라. 예?
바로 앞이요? 바로 배도 빌려가지고 운전하신 직접. 아, 낚시 운전해주고. 1박 2일 컨텐츠지. 운전은 내가. 걔 이거 살아요? 그래야지, 아끼면 확실히 해야지. 아, 좀 멀미 안 해요. 이거 뭐, 꽂혔던데, 좀. 이거요? 나라보레이오 12님 별풍선 31개 감자 작약꽃 유튜브가 3월 F풍 업데이트 된다 하네요. 구독하기 누르러 가지 않 물결표 겁나 좋군 겁나 좋군. 아니 누가 뭐 어떻습니까? 뭐야 아 예 아 저희는 저 매니저님이라 어 3월 F풍 업데이트 된다고. 아니 유튜브 잘 나가던데. 아니 돈도 안 나오고 힘들어요. 아니, 니는 많이 올려야 되는데 왜 한 개씩 이리 올려?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 돈 있으면 팍팍팍 올려. 아니, 영상 올리는데 무슨. 아니, 형님이 좀 저한테 투자를 해주시면 이제 올린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해갖고 드릴까요? 지금 팍팍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뭔가 이제 미래가 보이시면 저한테 투자를 하시면 제가 풀려. 지금 이 방법도 나쁘진 않지. 그렇죠. 나쁘진 않죠. 아, 니는 유튜브로 내가 볼 때는 그 옆에 또 옷가게도 있고 하니까 뭐. 응? 네, 내 옆에 있어요. 옷가게도 있고, 아, 거포 형도 있고, 많이 있죠. 파파 형도 있고, 메이저 형도 있고, 많이 있는데, 주위를 다 떠났더라고요. 주위에서. 누가 떠난대? 여기 남는 사람도 많아요. 주위 떠난 사람도 많죠. 근데 이제 뭐 혼자 떠나요. 그냥 일이 잘못되거나 그래가지고. 나도 떠날 뻔했지. 네, 여기도 지금 상황이 와요. 예, 네,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저리 하다 뭐. 네, 이게 좀 그래. 그럼 이제 50만 주고 아우디 그거 산 거가? 아니요, 열흘 뿐 선물이. 와, 미친다. 그리고 떠났어요. 와, 깔끔하시다. 많이 계속 다니시네요. 어, 아니 깔끔하시다. 와. 아, 아직 남은 아유인데. 어, 나도 선물하고 떠날 뻔했어. 기뻐요? 나라보레이오12님 별풍선 10개 감자. 작사장 형님들 좌우로 팔을 어깨에 펼쳐서 닭날개처럼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당. 물결표 키읔. 팔씨름. 아니, 아니면 일주일 안 봐. 주말에, 금요일에. 저는 팔씨름만 봐요. 진짜가? 네, 그 밑에 또 그 아침에 나는 집 밖 거던데. 아, 원태님 한 개 팽강이 감자. 원태님께 한 개 팽강 감사합니다. 감자. 팽강 감사합니다. 형님 저기 뭐 리액션이 몇 개부터 100개부터? 아, 형님은 여러 가지지. 그냥 뭐 한 개 터졌다 할 때도 있고. 아, 댄스 한 번. 댄스? 근데 너무 크다, 동작이. 아, 그래요? 형은 이랑 틀리잖아. 그렇죠. 이게 좀. 근데 뭐 치고. 그런 건 아예 뭐 상관이 없는데. 명분이요? 아, 명분도 그리. 명분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밖에 춤 한번. 아, 아니 춤은 진짜 많이 춘다니까. 그게 아, 제가 못 내가 봤어요. 안 추면. 네. 그럴 수 있는데 춤은 뭐 내 거의 주어 그게 춤인데 뭐. 뭐 오라시 없습니까 도대체? 아빠라도 이렇게. 오라시 개그 엄청 잘하. 제가 진짜 잘해요. 오라시 살았어요 어렸을 때. 하단에 오라시 없습니까 여러분들? 킹오빠이터 이런 게 있으면 개빨라. 오죽하면 오락시 할아버지 집에 안 가냐고. 집에 가라 그랬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빨고사 오락하다 맞아. 아. 저는 돈 주면서 보냈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만하라고. 집에 가라고. 와, 부심들 진짜로. 부심이 아니라. 한번 부자되었네. 진짜야. 부심이 아니라 진짜라니까. 아, 선배 이건 같다니까. 이거 이거 봐봐. 하단에 있으면 갈 텐데. 없으니까 뭐. 니 산 거 그거 하나 사야겠네. 아, 신님 뭐 괜찮죠? 16만 원 지금 나오나? 아니요, 16만 원. 월방보합. 어? 월방보합. 치면 나와요. 월요일날 이제 뭐 광합성을 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해봤어요. 한 번씩 던져봐요, 되나? 네. 재미없어도 던져봐요. 아니, 뭐, 분장도 하고 이상은 봐야 돼. 예, 네, 그냥 이것저것 다 해요. 근데 분장하고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아니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형도 어머 이번에 한번 분장하고. 아, 무슨 분장하고? 영화 배우 분장하고 광주로 한번 가가지고. 패션의 거리 막 그런 데 보나 가가지고. 좋다. 좋죠. 맥도날드 맞은 편 오락실 있다고요. 아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